하세요. 이번 강좌는 지오메트리 모디피케이션 툴바의 챔퍼 아이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챔퍼 아이콘은 프로파일의 모서리 부분에 못다기를 해주는 기능으로 툴즈 툴바의 세 가지 보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. 챔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툴즈 툴바의 트리모델로먼트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. 트리모델로먼트는 선택한 프로파일의 양변을 잘라내고 못다기 해주는 기능입니다. 못다기 할 첫 번째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. 못다기 할 두 번째 프로파일을 선택, 마우스를 드래그해 못다기 할 적당한 위치를 지정합니다. 계속해서 챔퍼 아이콘의 보조 기능인 트림펄스트 엘러먼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챔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툴즈 툴바의 트림펄스트 엘러먼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트림펄스트 엘러먼트는 첫 번째 선택한 프로파일만 잘라내고 못다기 해주는 기능입니다. 못다기 할 첫 번째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. 못다기 할 두 번째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. 마우스를 드래그해 못다기 할 적당한 위치를 지정합니다. 첫 번째 선택한 프로파일만 잘라내고 못다기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계속해서 노트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챔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툴즈 툴바의 노트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노트림은 선택한 양변을 모두 남기고 못다기 해주는 기능입니다. 못다기 할 첫 번째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. 못다기 할 두 번째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. 마우스를 드래그해 못다기 할 적당한 위치를 지정합니다. 지금까지 챔퍼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